이게 무슨 짐이야? 나 당분간 콩다리 있을 거야. 그 장기산재 뭔지 깨끗이 정리해. 그 전에 내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말고. 나비야, 아니 제가 겁도 없이 이나비. 뭐야? 시방 뭐라는 겨? 다들 각자 집으로 가시라고요. 아니 우리도 집에 가고 싶지. 근데 밑게임에서 다 뺏어갔잖아. 차 앞딱지도 붙이고. 그런게 우리도 새로 살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뭉개는 겨. 아 그러니까 여기는 내 신혼집으로 쓸 거니까 다들 각자 집으로 가시라고요. 나 밑게임 대표야. 대표가 집에 가라는데 왜 이렇게 말들이 많아. 가? 그래? 가라면 가긴 하겠는데. 가 똥차 그 여자 지금 한 대표 집에서 들어앉아 있어. 이나비 씨가요? 그래. 짐보따리도 싸들고 왔던데. 뭐 신혼집으로 쓴다나 뭐라나. 잠깐 나갈게요. 그래. 이게 뭐야? 말해. 지금 대리기요? 신혼집. 아 이나비 씨. 왔어요? 아 이게 다 뭐예요? 아 보다시피 또 가출했어요? 아 이번엔 출가죠. 곧 결혼할 건데 그냥 먼저 짐을 좀 옮겨둔 거예요. 아니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요? 신혼집 꾸미고 나 아르면 엄마로 살 거예요. 병실은 나랑 간병인이랑 둘이서 볼 테니까 수호씨는 아르미 치료약 집중해서 잘 만들어요. 도와주는 건 고마운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요. 내가 집에 가기가 싫어요. 내가 엄마처럼 살기가 싫어. 방법 좀 알려줘요. 한소 씨는 방법을 좀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.